저는 이런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이 성경에 뭘로 졌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감동, 감격이란 뭐예요? 감격하고 거기 감동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이 막 기뻐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그냥 준 게 아니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는 필히 하나님의 뭐를 갖게 된다고요? 감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애르투드 태도를 보면은 이분이 말씀을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엔 몰랐어요. 다 그냥 막 점잖은 척하고 막 고룩고룩만 부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삶 속에 감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나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멘. 네, 여러분 표정이 예수 믿어서 바뀌고 있나요? 네, 여기다 대형 거울 거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제가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심각하고 물론 문제도 많고 어렵지만 우리는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많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냄새가 잘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정상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떨어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감격이 올 줄 믿습니다.